안녕하세요, 유미쌤입니다. 벌써 30일 챌린지의 절반 가까이까지 왔는데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파이팅해서 바른 몸, 밸런스 있는 몸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워밍업으로는 C무브 후에 밸런스 구르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단한 손으로 C무브부터 시작할게요. 몸의 긴장 다 풀어주시고 호흡 후 내쉬면서 무게 좌우를 꾹꾹 눌러줍니다. 지금은 C자 곡선이 시작되는 뒤통수 뼈 닿는 곳에서 도구 이완을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더 불편한 곳 있으면 그 부분을 찾아서 꾹 눌러줍니다. 중앙 부분으로 내려가 볼게요. 마지막은 C자 곡선이 끝나는 부위에 위치해주세요. 이때는 뒤통수가 자연스럽게 바닥에 닿는 위치입니다. 많이 뭉친 느낌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풀어주시고 다음 밸런스 구르기로 넘어가 볼게요. 오른쪽 밸런스 구르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리 풀어주시고 왼쪽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선 배꼽 바라보고 준비 시작. 자, 이제 본 운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골반 밴드와 바른 자세를 착용하고 본 운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랭크 20초 4세트 해볼 거고 준비하기 전에 매트 중앙선에 맞춰주세요. 어깨 아래 팔꿈치 올 수 있도록 위치해주시고 준비되셨으면 시작해볼게요. 준비 시작. 휴식할 때는 무릎 접어서 좌우로 왔다 갔다 기원해줍니다. 두 번째 세트 다시 한번 중앙선 맞춰주시고 어깨 아래 팔꿈치 시작할게요. 들이마시고 후 업! 허리 뒤쪽에 힘 들어가지 않도록 엉덩이 힘 주세요. 내려오고 발끝 바닥에 통통통 두드려줍니다. 코브라 스트레칭도 한번 해줄게요. 내려오고 세 번째 세트 준비 시작. 팔꿈치를 바닥으로 밀어주세요. 내려오고 마지막입니다. 준비 시작.
마지막으로 스트레칭 해줍니다. 다음은 사이드 플랭크 오른쪽 왼쪽 4세트씩 해볼 건데요. 한쪽씩 번갈아 가면서 해볼 거예요. 먼저 왼쪽부터 시작해 줄게요. 옆으로 누울 때는 매트 중앙선에 내 몸을 일직선으로 잘 맞춰주시고 어깨 아래 팔꿈치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합니다. 준비 시작. 안정감을 찾으셨다면 손을 머리 위로 쭉 뻗어보세요. 후 내려오고 발등의 긴장 풀어주시고 반대쪽 바로 가볼게요. 오른쪽 준비 시작. 내려오고 어깨 아픈 분들은 중간에 꼭 코브라 스트레칭 섞어서 해주세요. 내려오고 다시 왼쪽 갑니다. 준비 시작. 중심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허리에 손을 올려주세요. 내려오고 다시 반대쪽 갑니다. 오른쪽 준비 시작. 세 번째 세트 시작해 볼게요. 준비 시작. 오른쪽 준비 시작. 중간에 어깨가 너무 아픈 분들은 이렇게 깍지 끼고 상체 스트레칭 해줍니다. 자, 마지막 세트 시작해 볼게요. 준비 시작.
아이고. 오른쪽 시작합니다. 준비 시작. 들이마시고 후 코브라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해줍니다. 다음은 슈퍼맨 동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슈퍼맨 동작 10회 반복 후 2초 유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매트 중앙선 꼭 맞춰주시고 양팔을 만세한 후에 시작해 볼게요. 이때 다리 살 꽉 모아주시고 코어 힘 유지해줍니다. 준비 시작. 2초 유지. 하나, 둘, 내려오고 후. 발등 바닥에 퉁퉁퉁 두드려주세요. 다음 세트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유지. 내려오고 슈퍼맨 동작을 할 때는 높이 올리려고 하는 것보다 상하체의 수평을 이룰 수 있도록 집중해주세요. 다음 세트 진행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유지. 돌아오고 코어 힘 잘 들어왔죠? 이제 쿨다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트 풀어주세요. 네, 쿨다운으로 타원 도자기 이완을 해볼 건데요. 화면 잠깐 정지하시고 타원 도자기 데워오세요. 네, 데워오셨으면 이제 도자기 이완을 해볼 건데요. 코어 힘이 부족하셨던 분들은 아마 목, 어깨가 많이 뭉치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목부터 날개뼈 라인까지 한마디 한마디 이완해보겠습니다. 목부터 이완해볼게요. 도자기 이완할 때는 몸의 힘 다 풀어주시고 호흡을 깊게 내뱉어줍니다. 한 칸 아래로 내려줄게요.
가운데 척추 라인을 꾹 눌러주세요. 이제 어깨 쪽으로 내려갑니다. 저는 조금 더 눌러주기 위해서 포옹하는 자세를 하고 세 손을 꾹 실어서 눌러줄 거예요. 여기서 가능하신 분들은 골반을 살짝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한 칸 더 내려줄게요. 한 칸 더 내려갑니다. 더 내려줄게요. 이동할 때 너무 많이 이동하지 않도록 조금씩 내려가세요. 마지막으로 날개뼈 가장 아래쪽 부위를 눌러줍니다. 옆으로 돌아서 앉아줄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슬슬 몸의 변화가 보이실 것 같은데요. 30일 후에 여러분들의 변화가 너무 궁금해집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